오늘 이 시간은 178페이지 사이쇼기 표기부터 하는데요. 뭐 우리가 사이쇼 표기와 하는 데서는 시험 문제 가장 잘 나오는 파트 가운데 하나고 매번 나온다 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는 앞에 의문의 변동에서 또는 의문의 어떤 현상과 관련해서 사이쇼리 현상에 대해서 얘기했을 때 이런 사이쇼 표기에 대해서 좀 언급을 했는데요. 이 사이쇼 표기는 사이쇼리 현상과 상당히 밀접한 관련이 있죠. 따라서 사이쇼리 현상에 대해서 이해를 하고 있다면 사이쇼 표기는 좀 더 쉽게 접근할 수 있을 거라 생각됩니다. 일단 사이쇼 표기에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조건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사이쇼 표기에서는 조건이 중요하다라고 이해할 수 있거든요. 자, 사이쇼 표기 관련해서 조건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첫 번째 조건은 합성 명사를 이룰 때의 조건이거든요. 두 번째 있어서는 대체적으로 앞에가 받침 없는 모음절 다음에 뒷소리가 애사소리가 와서 이때 그 예사소리라고 하는 것은 대체적으로 뭐 기역이다, 그 다음에 디귿이다, 기읍이다, 시옷이다, 치읒 이런 애사소리가 왔을 때죠. 이런 애사소리가 뭐가 되는 경우냐면 된소리 될 때가 있습니다. 쌍기역, 쌍디귿, 쌍비읍, 쌍시옷, 쌍지 이렇게 된소리 될 때 우리는 사이시옷을 표기한다. 어디에요? 앞에가 받침 없는 모음음절을 왔을 때 여기다 시옷을 표기하게 되는 거죠. 두 번째는 우리 기억할 수 있는 것은 뭐냐면 니은이나 미음으로 시작하는 말. 니은이나 미음으로 시작하는 말이 와서 소리상 니은이 첨가되는 경우 자 이렇게 니은 미음으로 시작하는 말이 와서 소리상 니은이 첨가될 때 우리는 시옷을 받쳐 적는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또 하나 우리가 기억할 수 있는 뒤에서 모음으로 시작함을 해왔을 때 모음으로 시작하는 말이 왔을 때 소리상 이 경우 니은 니은이 첨가되는 경우 이때도 역시 우리가 시옷을 받쳐 적는다. 그러면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합성 명사의 조건 속에서도 반드시 우리말이 포함되거든요. 그래서 대체적으로 다음 같은 경우 한자와 우리말, 우리말과 한자, 우리말과 우리말이 만나는 조건 따라서 대체적으로 반드시 우리말이 포함되어 있을 때 이와 같이 되는 거고 특히 우리 국어의 체계 속에서 한자어 또는 고유어 외려가 있는데 외려는 여기 들어가지 않죠. 자 그렇게 알아두시고 그래서 대체적으로 다음 같은 조건 1조건과 2조건이 다 충족됐을 때만 사이시옷을 표기하게 된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이런 어떤 조건과 관련해서 여러분들 기억을 해둬야 되는데 자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교재 178페이지 보자. 조건을 제시했으니까요. 첫 번째입니다. 순 우리말이 포함된 합성형 경우라고 얘기되겠죠. 자, 그래서 우리말과 우리말이 만났을 때 또는 우리말과 한자 또는 한자와 우리말이 만났을 때왜 해당되는 내용인데요. 자, 첫 번째 뒷말의 첫 소리가 된소리를 발음되는 경우 있죠. 고래와 재가 만났을 때 고래재 뒷소리가 된소리 되죠. 그래서 시옷을 받쳐 적었다라고 이해할 수 있는 거고 귓밥처럼 마찬가지죠. 귀와 밥이 만났을 때 뒷소리가 된소리 되니까 결국 시옷을 받쳐 적었다. 된소리 되는 경우가 있고 된소리 되지 않는 경우가 있는데 된소리가 되지 않는다면 시옷을 받쳐 적지 않죠. 뭐 예를 들어서 우리가 기억할 수 있는 내용 가운데 하나 볼까요? 이런 경우에 머리 돌이라고 하는 단어가 있어요. 머리와 돌이 있고요. 그 다음에 머리 기사가 있습니다. 머리와 기사가 만나서 이렇게 들을 수 있겠죠. 따라서 이때 앞에가 받침 없는 모음절로 끝나고 뒷소리가 애사소리가 왔죠. 그랬을 때 이 경우 머리돌 머리돌 그렇죠. 소리가 머리돌로 납니다. 그러다 보니 뒷소리가 된소리 됐죠. 그럴 때 우리는 앞에다 시옷을 받쳐 적는다. 그러나 머리기사 같은 경우는 머리기사 머리기사라고 하지 않고 소리가 뭘로 나기 때문에 그렇죠. 머리기사로 나기 때문에 소리상으로 뒷소리가 된소리 되지 않으므로 이때 우리가
기억할 수 있는 것은 그냥 머리기사, 즉 사이숏을 받쳐적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 기억을 좀 해둘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기억할 수 있는 내용 가운데 니은, 미음으로 시작한 말을 쓸 때 소리상 니은이 첨가되는 경우에 있어서는 숏을 받친다. 대표적으로 하나 얘기해서 코하고 날이 만났다 할 때, 이때 코와 날을 만났을 때 합성명사 이루었죠. 코도 우리말, 날도 우리말인 경우에 해당되죠. 그럴 때 우리가 이거 소리가 어떻게 나옵니까? 이것은 콧날. 소리상 니은이 첨가되니까 우리는 이것을 적을 때 이렇게 적어놔야 되겠죠. 이렇게 적어놔야 사람들이 콧날로 있겠죠. 그래서 이와 같이 제시는 것을 사회수의 표기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자, 머리란 말이 있습니다. 머리가 있습니다. 머리였다가 말이 만났습니다. 자, 받침으로 모음줄 다음에 미음으로 시작하는 말을 쓸 때 이것은 소리가 어떻게 나죠? 머리말입니까? 머리말입니까? 아, 그렇군요. 이것은 머리 말로 납니다. 그런데 다음 같은 경우 있어요. 존대라는 말이 있어요. 존대란 말에 말이 만났을 때 이 경우는 존댓말, 존댓말, 그렇죠. 이 경우는 존댓말이라고 얘기하죠. 그렇습니까? 아니죠. 존댓말이라고 니은으로 붙여서 소리가 납니다. 따라서 존댓말 이게 아니라 존댓말. 그러면 이 경우는 소리상 니은이 첨가되지 않고 이 경우는 소리상 니은이 첨가된다. 이렇게 니은이 첨가될 때만 우리가 뭘 써야 돼요? 이렇게 시옷 받침을 받쳐 적는다. 이것을 사이숏 표기라고 얘기할 수 있다. 자, 이렇게 사이숏 표기는 결국 1조건과 2조건이 다 충족됐을 때만 붙여주는 것이다 라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모음으로 시작하는 말이 왔을 때 소리상 니은, 니은이 첨가되는 경우도 마찬가지로 볼 수 있겠습니다. 예, 근데 우리가 보면 예사가 있습니다. 예사라는 말이 있고 우리말 일이 있다고 봅시다. 그러면 이건 받침 없는 모음들 다음에 모음으로 시작된 말이 왔죠. 이럴 때 우리는 뭐라고 그래요? 소리상으로 에산 니리라고 하죠. 이렇게 소리상 니은, 니은이 첨가될 때 우리는 시옷을 받쳐 적는다. 그래서 에산일 이런 식으로 적는 거죠. 따라서 사이숏 표기 관련해서 기억해두라. 합성 명사의 조건과 받침 없는 모음줄 상황에서 이러한 환경이 나왔을 때 즉 에서 소리가 된 소리 되거나 니은, 미음으로 시작하는 말이 왔을 때 소리상 니은이 첨가되거나 모음으로 시작한 말 왔을 때 소리상 니은, 니은이 첨가되면 사이숏을 받쳐 적는다. 그러나 1조건과 2조건이 충족되지 않는다면 결국 시옷을 받쳐 적지 않는다 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근데 우리가 하나 예를 들어서 보면 1번 햇님이라는 단어가 있다. 2번 피자집이라는 단어가 있다. 3번 위층이라는 단어가 있다. 할 수 있겠죠? 다음에 4번과 관련돼서 얘기할 수 있다. 개수라는 단어가 있다. 개수라고 하실 때. 다음에 하나만 더 볼까요? 5번과 관련돼서 했을 때 등교길이 있었다. 다음 중에서 이 중에서 자, 맞춤법상 맞는 것은 뭐냐? 이런 식의 질문이거든요. 맞춤법상 맞는 것은 뭐냐? 자, 그랬을 때 이것을 통해서 보면 일단 사이숏 표기의 조건을 통해서 보면 햇님이라고 하는 것은 실제 해에다가 님 하는데 이때 님은 전미사거든요. 그러므로 항상 사이숏 표기는 어디서만 일어난다는 점? 합성명사 조건에서만 일어난다. 그러므로 이거는 파생어이기 때문에 이걸 파생어이기 때문에 시옷을 붙일 이유가 없죠. 따라서 이거는 어떻게 표기해야 돼요? 해님이라고 표기해야 된다. 자, 피자집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피자와 집이 만난 말이죠. 그러기 때문에 피자는 외려죠. 외려 다음에 집이 왔으니까 이것도 역시 뒷소리가 된소리 된다 할지라도 시옷을 붙일 이유가 없죠. 그래서 이것은 그대로 피자 집이라고 써야 된다라는 사실을 알 수 있는 거고요. 그다음 위층과 관련해서는 이미 뒷소리가 된소리 됐거나 이미 뒷소리가 된소리 됐거나 거센소리 된 경우가 있어요. 이렇게 해서 위쪽, 위층 이렇게 이미 뒷소리가 된소리 됐거나 거센소리 된 경우에서는 시옷을 받쳐 적지 않는다. 그러므로 이 경우는 위쪽, 위층이라고 적어야 맞다는 거죠. 개수라는 것도 역시 한자어죠. 개수 한자어로 되어진 말입니다. 이게 한자어 한자로 되어진 말이기 때문에 이 경우는 각각 개와 수가 만났을 때 뒷수리가 된 소리 돼서 개수가 된다 할지라도 우리는 시옷을 받쳐 적지 않고 적어야 되죠. 개수라고 적어야 된다. 다만 한자끼리 합성된 경우는 여기 합성명사 조건에 들어가지 않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한자끼리 합성된 경우 다만 예외적으로 한자끼리 합성된 경우에 예외적으로 여섯 개만 우리가 시옷을 갖다가 받쳐 적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가 여러분들 교재에 제시되어 있습니다. 178페이지
자, 두 번째 한자의 경우에 있어서 곡간, 셋방, 숫자, 착간, 택간, 횟수 밑줄 쫙 해놓으시기 바랍니다. 뭐 순서를 좀 내가 나름대로 한다면 착간, 택간, 곡간, 숫자, 횟수, 셋방 이 여섯 개의 단어는 한자끼리 합성됐지만 예외적으로 시옷을 받쳐 적습니다. 자, 외울 때 좀 리듬을 타서 외우면 좀 쉽겠죠. 착간, 택간, 곡간, 숫자, 횟수, 셋방. 착간, 택간, 곡간, 숫자, 횟수, 셋방. 뭐 이런 식으로 외워두면 될 것 같고요. 또한 합성명사 조건과 관련돼서 외울 때도 한우가 후안이 들면 후 춥다. 한우가 후안이 들면 우 춥다. 이렇게 해서 알아두면 되겠고요. 착간, 택간, 곡간, 숫자, 횟수, 셋방. 이 여섯 개는 한자끼리 합성됐음에도 불구하고 시옷을 받쳐 적는다. 자, 그러므로 우리가 흔히 많이 틀리는 것 중에 하나가 이와 같은 개수처럼 많이 이거 눈에 익죠? 이 개수라고 적어야 맞는 것처럼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는다는 것도 알아두시고요. 그래서 한자끼리 합성됐기 때문에 일단 지금의 원칙에 있어서는 시옷을 받쳐 적지 않는다. 그래서 개수라는 말이 있다든지 또는 있어요. 이거 이외에도 우리가 기억할 수 있는 것 가운데 초점이라고 한다든가 그 다음에 대가를 치르거나 대가라 할지 허점할 때 다 한자이기 때문에 시옷을 받쳐 적지 않습니다. 이점이다 라고 할 때도 마찬가지로 시옷을 받쳐 적지 않는다. 자, 이런 경우에 대해서 조심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5번 같은 경우는 등교라는 말에 길이가 있다. 일단 등교가 한자고 길이 우리말이죠. 그려진 상태에서 등교길 뒤수로 대수로 되니까 시옷 받쳐 붙였죠. 따라서 답은 5번이 맞다 라고 얘기하는 것. 따라서 이 사이시옷 표기 상당 부분 중요한 내용들 가운데 하나다 라고 생각할 수 있겠고요. 특별히 그래서 여러분들 교재 178페이지 하단에 보면 자 머리방과 머리빵 있죠. 이런 경우에 있어서는 우리 특히 기억해 둘 것은 사이소식 사이시옷을 붙이냐 붙이지 않냐에 따라서 단어의 뜻이 달라지는 것들에 대해서 예를 보여주고 있는 거죠. 따라서 머리방이라고 읽으면 사이소로서 일어나지 않는 것으로서 뒷소리가 된소리 안 되니까 시옷을 표기하지 않았죠. 따라서 미용실의 의미죠. 머리를 손질하는 방. 그러나 머리빵에서 뒷소리가 된소리 됐을 때는 만방의 뒤에 딸린 좁은 방의 의미로서 머리빵이 된다는 것과 그 다음에 고기배 할 때 뒷소리가 된소리 되지 않고 읽었을 때는 우리 때는 고기배라고 하는 것은 고기읍회죠. 그냥 고기읍회. 그러나 고깃배 할 때는 고기를 잡는 배가 된다고 하는 것도 기억해 두시고요. 나무집 할 때 사회수로상 일어나지 않으면 나무로 지은 집이 되지만 나무집 오면 나무를 파는 집이 된다. 따라서 가끔 시험 문제에 출제되는 것 중에 하나가 사회시옷을 표기했느냐 표기하지 않냐에 따라서 단어의 뜻이 변별되는 것이 아닌 것은 또 변별되는 것은 뭐 이런 식의 문제가 나왔을 때 참고해 둘 필요가 있겠다. 그래서 뭐니 해도 상당히 잘 나왔고요. 특별히 이제 우리 학생들이 주의해야 될 것 중에 하나가 이 셋방이 이제 예외다 보니까 셋방이 예외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다소 혼동하는 경우가 더러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셋방이라는 단어와 관련해서 조심할 것 중에서 첫 번째 우리가 기억할 수 있는 것이 전셋방이 있다. 월세빵이 있다. 그 다음에 사글세빵이라는 단어가 있을 때 이때 우리가 주의할 것은 이 세빵이라는 자체가 이제 우리 한자거든요. 한자. 세를 냈다. 전세를 냈다 했을 때 세와 관련돼서 이야기할 수 있는 거거든요. 이거 세빵입니다. 한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옷을 받쳐 적었는데 그러나 이 세빵만 예외이지 전세빵을 이렇게 적으면 안 돼요. 이것은 예외가 아니기 때문에 한자로 된 것으로서 전세방이라고 해야 되고 월세방 같은 경우도 월세방이라고 적어야 됩니다. 그러나 사글세방은 이 사글세라는 말이 물론 한자에서 왔어요. 그런데 사골세라는 한자에서 왔지만 완전히 우리말로 굳어졌기 때문에 우리말 다음에 한자어 방이 왔다. 그래서 사글세빵 뒷소리가 대소리 되니까 앞에다 시옷을 받쳐 적는 그래서 사글세빵은 맞는 표기라는 건 기억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자 이와 관련돼서 여러분들 교재 179페이지 보니까 사이시옷을 쓰지 못하는 경우에 대해서 제시해 놓았으면 확인할 수 있죠. 그래서 우리가 한자끼리 합성된 경우는 사이시옷을 받쳐 적지 않는다. 그래서 마구간이나 마구간에서 마구와 간이 만났을 때 뒷소리가 된소리에 대해서 마구간으로 소리 나지만 시옷을 받쳐 적지 않는다. 그래서 마구간 식구 수적과 관련해서도 기억을 해두면 되시고 그 다음에 외래어와 고유가 만났을 때도 역시 시옷을 붙이지 않는 걸 보여주고 있죠. 피자집 핑크빛 그렇고요. 다만 이제 우리가 특히 고유어로 된 길이름 있어요. 길이름 이런 경우도 시옷을 받쳐 적지 않습니다. 따라서 가로수길
뒷소리가 된소리 된다 할지라도 가로수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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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서 된소리 된다 할지라도 시옷을 받쳐 적지 않고 가로수길 그렇게 적고요. 개나리길도 마찬가지로 시옷을 받쳐 적지 않는다. 이게 길 이름으로서 고유명사일 때는 받치지 않습니다. 다만 이제 예외로서는 우리가 고유명사일 때는 안 붙이지만 고유명사일 때는 안 붙이지만 등교 길 학교 길 또 성묘 가는 길 휴가 가는 길 자 이런 것들 마찬가지인다면 이것들은 못하는 고유명사라고 볼 수 없겠죠. 그래서 이렇게 보통 명사가 된 것들은 뒷수가 된 소리 되면 시옷 받침을 갖다가 붙인다. 그래서 등교길, 학교길, 성묘길, 휴가길에서 시옷 받침을 붙여야 된다. 고유명사일 때 시옷을 붙이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가 잘 기억해 둘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이 밖에도 이제 뒷말이, 아까도 얘기했습니다. 된소리나 거센소리 등 시옷받침 붙이지 말아야 된다는 것과 이 밖에 합성어가 아니면 시옷을 붙일 필요가 없다. 따라서 햇님 같은 경우도 우리가 이길 때 자칫 소리상 니은을 참가시켜서 햇님 해서 시옷을 받쳐 적으면 틀립니다. 햇님이라고 읽어야 된다는 것도 알고 있으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소위 그 형태에 관한 것 가운데 가장 시험에 잘 나오는 것이 사회시역의 표기 문제였는데 그 사회시역 표기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여러분들에게 설명해 줬습니다. 뭐니뭐니도 상당히 중심을 두고 시험에 잘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사회시옷 표기에 대해서 기억해 둬라. 그래서 두 가지 조건이 다 충족됐을 때만 시옷을 받쳐 적는다. 합성명사인데 그 합성명사도 어떨 때 그렇죠? 한자와 우리말, 우리말과 한자, 우리말과 우리말이라고 하는 조건 속에서만 가능하다는 것과 앞에가 받침 없는 모음절일 때 있죠? 받침 없는 모음절일 때 그때 뒤에 S 소리가 된소리 되거나 니은 미음으로 시작하는 말이 왔을 때 소리상 니은이 청하되거나 또는 모음으로 시작하는 말이 왔을 때 소리상 니은 니은이 청하될 때 우리는 사이시옷을 받쳐 적는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우리 중요 내용들 살펴줬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179페이지에 그 밖에 구별했어야 할 우리말들. 자, 이건 혼동하기 쉬운 말과에 대해서 상당 부분 시험에 잘 나오는가요? 그 부분에다도 역시 별 3개 정도 해놓고 적어도 우리 교재 속에 나와 있는 것들은 다 암기해 둬라.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자, 중요한 것들 몇 가지 한번 점검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보면 우리가 가르치다와 가르치다를 구분할 수 있어야겠죠. 우리가 소위 가르치다는 지식이나 기능, 이치 따위를 깨닫거나 익히게 하는 것. 그래서 내가 여러분들에게 국어를 가르치고 있습니까? 가리키고 있습니까? 가르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가르치다와 가르치다를 구분할 줄 알아야 되겠다. 어떤 방향을 갖다가 지정할 때는 가르치다가 되겠죠. 북쪽을 가르친다, 서쪽을 가르친다, 뭐 이렇게 서로 이제 표현할 수 있겠죠. 자, 다음에 갑절이라는 것과 곱절이 있는데요. 갑절은 대체적으로 본래 수량의 두 배를 얘기할 때 갑절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본래 수량의 두 배를 얘기할 때 갑절이라고 하니까 두갑절이라고 표현하면 잉여제 표현이 되는 거죠. 따라서 두갑절이라는 말을 쓰지 않는다는 것 갑절이라고 하면 되겠고요. 곱절은 적어도 세 배 이상 될 때를 우리가 곱절이다. 그래서 대체적으로 수량과 관련된 관형사 있죠. 뭐 여러, 여러란 말이 날지 몇, 뭐 여러, 몇 이런 말 나오면 대체적으로 갑절과 호응되는 말이 아니라 이거는 곱절과 호응된다. 따라서 여러 곱절, 몇 곱절 그래야지 여러 갑절, 몇 갑절 하면 틀린다는 것도 아울러서 생각해 두면 되겠습니다. 자, 이 밖에 이제 우리가 아이들에게 껍데기와 껍질이 있죠. 껍데기라고 하는 것은 알맹이를 싸고 있는 딱딱한 것을 껍데기라고 하고요. 알맹이를 싸고 있는 말랑말랑한 것을 껍질이라고 얘기하죠. 따라서 껍데기와 껍질의 차이점도 기억해 둬라. 그러므로 달걀이나 조개 따위의 겉을 싸고 있는 단단한 물질은 껍데기가 맞겠죠. 자, 그래서 달걀 껍데기, 그다음에 굴 껍데기, 이불 껍데기 이런 식으로 우리가 제시할 수 있다. 특히 이불 같은 경우도 딱딱한 건 아니지만 껍데기라고 이불 껍데기 안에 있는 손보다는 좀 딱딱하겠죠. 자, 과자는 다 먹고 껍데기만 남았다. 그래서 우리가 알맹이를 쏙 빼먹고 겉만 남았을 때도 과자 봉투만 남았을 때 껍데기만 남겼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자, 껍질입니다. 딱딱하지 않은 물체의 겉을 싸고 있는 질긴 물질의 켜를 갖다가 껍질이라고 한다. 그래서 귤 껍질, 양파 껍질, 사과 껍질 뭐 이런 표를 쓴다는 것도 아울러 생각해 두면 되겠습니다. 자, 이 밖에도 우리가 기억할 수 있는 가운데 그슬리다와 그을리다. 그슬리다는 불의 겉만 약간 타게 하는 것을 그슬리다라고 하죠. 그래서 촛불의 머리카락이 그슬리다 또는 털 가진 짐승들은 우리가 그슬려 먹는 거죠. 그을려 먹는 게 아니라 그슬려 털을 갖다가 이렇게 태워서 먹는 경우이기 때문에 그슬리다라는 표현을 쓰게 됩니다. 자, 그을리다. 볕이나 연기 따위에 쐬어 검게 되는 것을 그을리다라고 얘기할 수 있죠. 따라서 그는 해수욕장에 다녀왔는지 얼굴이 새까맣게 그을렸다. 그래서 그을리다와 그슬리다 해결해 둘 표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그절리다와 걸리다 좀 기억해 두실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 기억할 수 있는 가운데 그럼으로써 뭐뭐 하게 함으로써 그럼으로써 할 때는 대체로 그럼으로써 할 때 이때 로서 같은 경우가 조사죠. 조사로서 그럼으로써 이렇게 되고 따라서 그는 열심히 일을 한다. 그럼으로써 그렇게 함으로써라는 의미죠. 그렇게 함으로써 낙을 삼는다 라는 것이고 그럼으로 할 때 무로라고 하는 것은 이유를 나타내는 말이기 때문에 까닭이나 이유를 나타내는 말이다. 따라서 엄입니다. 엄이 연필 한 자루에 500원 그럼으로 두 자루에 100원이다 라고 이해하신다든지 아니면 열심히 공부함으로 이 앞에 용언의 어간에 무로가 붙을 수 있겠죠. 그래서 다음 같은 것을 구별하는 문제가 나왔을 때 해결할 수 있어야 되지 않겠는가. 예를 들어서 우리가 기억하시는 가운데 열심히 공부함으로써 또는 열심히 공부함으로 이렇게 되겠죠. 부모님께 효도한다. 부모님께 효도한다고 그다음에 성적이 올랐다 이런 표현을 쓸 수 있겠죠. 성적이 올랐다. 자 이렇게 열심히 공부함으로써 부모님께 효도한다는 표현이 있겠고 그다음에 열심히 공부함으로 성적이 올랐다는 표현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경우에 어떻게 연결될까요? 열심히 공부함으로써 할 때 미음으로써 물론 로서는 조사입니다. 어떤 수단이나 방법을 나타낼 때 로서는 수단이나 방법을 나타낼 때 쓰는 거죠. 자 열심히 공부하는 것을 수단을 삼아서 모았다는 거죠. 그렇죠. 부모님께 효도한다는 거겠죠. 여기서 상관관계가 없죠. 열심히 공부한다는 것과 부모님이 효도한다는 것은 상관관계 없는 하나의 이 자체가 앞에는 방법이 되겠죠. 자 그다음에 열심히 공부함으로 열심히 공부한다. 성적이 올랐다 앞에가 뭐가 될 수 있어요? 이유가 될 수 있죠. 따라서 이유가 된다든가 원이 된다 할 때는 무로라는 의미를 갖다 사용해서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적이 올랐다 이렇게 연결되는 거다. 자 어떤 경우에도 이제 우리가 이때 써는 생략할 수 있습니다만은 절대 이런 말은 올 수가 없습니다. 무로 다음에 써라는 이런 것은 우리 국어의 의미로서 없다는 걸 기억해둬라서 무로 써라는 말은 없다라고 하는 거 기억해둬요. 그래서 무조건 여기다 공부함으로써 이런 식으로 나오면 틀리게 된다. 공부함으로 성적이 올랐다 이렇게 표현했다는 사실을 기억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그렇게 알아두고요. 자, 뭐 6번은 뭐 그래도 아직 뭐 다 충분히 이해될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나가다는 안에서 밖으로 나가는 거고요. 나아가다는 것은 앞으로 향하여 가다. 그래서 일이 점점점 좋아지다라는 의미의 나아가다 이렇게 쓸 수 있는 거죠. 자, 이 밖에 이제 우리가 7번에 있어서 상당히 중요한 내용인데요. 7번과 관련돼서 이제 우리 생각해 두면 다음 같은 걸 통해서 제시할 수 있겠습니다. 자, 우리가 볼 때 뭐 느리다가 있다든가 그다음에 늘이다가 있다든가 그 다음에 늘리다가 있다. 그래서 그게 세 가지의 영역을 통해서 할 수 있었다. 느리다, 늘리다, 그 다음에 뭐가 있다지? 늘리다. 느리다는 뭐에 대해서 얘기할 때 쓰는 말이냐면 속도와 관련됐을 때고 늘이다 같은 경우가 길이와 관련될 때 늘리다는 양과 관련돼서 쓸 때 쓰는 말이죠. 그래서 느리다는 속도, 늘이다는 길이, 늘리다는 양과 양 또는 대체는 부피와 관련돼서 얘기할 때 쓰는 말이죠. 우리가 대체적으로 얘기했을 때 이런 부분을 많이 헷갈릴 수가 있는데 치마가 짧을 경우 있죠. 치마를 짧을 경우 이때 우리가 이것을 단을 좀 내어서 어떻게 읽습니까? 길이와 관련돼서 얘기했더니 이것을 뭐 해야 돼? 느려 입는다라고 얘기할 수 있죠. 그러나 때에 따라서 살을 찌다 보니까 허리가 맞지 않아서 허리를 좀 뭐 할 때 있어요? 요거를 이렇게 할 때가 있죠. 이때는 뭐라고 그래요? 늘려 입는다 그랬죠. 늘리다. 그래서 늘려와 느려에 대한 차이점을 생각을 좀 해둘 수 있어야 되겠다. 자 그러면서 이제 우리 생각해 보겠죠. 늘리다와 느리 그다음에 늘이다. 엿가락을 느리다 고무줄 느리다 알아두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에 8번 관련돼서 보면 딸리다 어떤 것에 매이거나 붙어있다 또는 어떤 부서나 종류에 속할 때 딸리다. 그래서 가끔 보면 뭐라고 합니까? 딸린 식구가 있다 그렇게 얘기하죠. 또는 집에 넓은 마당이 딸려 있다 할 때 씁니다. 근데 자칫 잘못해서 재물이나 기술 힘 따위가 모자랄 때 아 내가 힘이 딸려 그렇게 하는데 힘이 달려 라고 해야 맞다. 그래서 우리 딸리다와 달리다를 의미적으로 구분을 못해서 왕왕 틀리는 경우가 더러 있다는 것도 알고 있으면 되겠습니다. 자 이밖에 점을 기억할 수 있는 가운데 담그다와 담다라는 말이 있죠. 우리는 김치를 담가
김치통에 담는 거죠. 따라서 담다와 담그다를 구분을 좀 하게 됩니다. 이때 담그다 같은 경우는 으탈락 용어는 있죠. 으탈락 용어. 그래서 담그다. 담그다에 따, 모, 담그다에 어간 담그에 모음으로 쓰다만 아가 오면 으가 탈락해서 뭐가 된다고 했죠? 담가가 된다고 했죠. 자칫 잘못해서 이것을 뭘로 알면 틀려요? 담고 하면 틀립니다. 담고 또는 뭐 담궜다 하면 틀립니다. 담궜다가 아니라 뭐라고 해야 돼? 그렇죠. 의가 탈락한 형태니까 이 경우에 있어서는 담갔다라고 해야 맞다는 거예요. 이런 정도도 우리가 기억을 좀 해둘 수 있어야겠다. 자, 이런 것들이 이제 전부 중요한 내용이 가운데 하나가 아니겠나 생각하고요. 181페이지에 이거 10번 같은 경우에 있어서 아버님은 인사를 갖다 드리러 온 제자들을 사랑방에 드리면서 이 드리다와 들이다 더러심이 잘 나옵니다. 윗사람에게나 물건을 주거나 말씀을 엽주되셔 주다의 높임 형태로서 드리다를 많이 쓰는 건데 그 드리다 이외에 우리가 이와 같은 경우도 씁니다. 방이나 마루 따위를 만들거나 구조를 바꾸어 꾸밀 때도 역시 드리다를 쓴다. 밑줄 쫙 해놓기 바랍니다. 따라서 방에 벽장을 드리다 할 때 쓰는 것이고요. 들이다는 들다에 있어서 들다에 있어서 사동 형태죠. 돈을 들여 만들다. 친구를 방에 들이다 들어오게 하다 할 때 소위 사동접사 이가 결합돼서 들이다. 그래서 이 사동접사 이가 결합된 들이다와 일반적으로 소리나는 대로 들이다 이 구분에 대해서 생각해 보면 되겠습니다. 11번에 있어서 우리가 두텁다와 두껍다를 구분할 수 있었는데 인정이나 정이 많고 깊은 걸 뭐라고 그래? 두텁다. 두께가 높은 걸 뭐라고 하지? 두껍다. 이렇게 해서 두텁다와 두껍다를 구분할 줄 알아야 되겠다. 보통 정과 관련돼서 얘기했을 때는 두텁다를 쓰고요. 두께가 높다 할 때 우리가 소위 입술이 두껍다, 이불이 두껍다, 책이 두껍다 할 때는 두껍다를 쓴다는 것도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12번째 별 두 개 정도 잘 나왔던 문제죠. 어떤 데를 경유하다, 지나가는 길에 잠깐 거치다 라고 할 때는 들르다를 쓰고요. 듣다의 피동 형태로 쓸 때는 들리다죠. 따라서 가끔 잘못 쓰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뭐 예를 들어서 보면 너 집에 오다가 가게에 들려 퐁퐁 좀 사와라 라고 할 때 들려면 들리죠. 가게에 들러 라고 해야 되겠죠. 따라서 들르다와 들리다를 구분해서 써야 되겠다는 점. 자, 13번에 대해서는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 가운데 띠다가 있습니다. 띠다와 뜨이다와 관련돼서 제시할 수 있는 내용이 되겠다. 자, 우리가 보통 우리가 뜨다가 있습니다. 물론 뜨뛰다가 있습니다. 자, 또는 우리가 뭐 우리가 있을죠? 뛰다가 있겠죠. 그래서 뜨다의 피동 형태가 뛰다가 된다라고 할 수 있고, 이 뛰다 같은 경우는 사동사로 아니 타동사로서의 목적을 요구하는 거죠. 따라서 임무를 뛰다, 사명을 뛰다 할 때 우리 뛰다를 써야 되겠죠. 이때 뛰다 같은 경우는 뜨다의 피동 형태로서 뜨이다다. 그래서 대체적으로 성글터신 건 눈에 띄다. 앞에 부사어가 오게 되면 왜? 대체로 피동접사는 피동사는 또 부사를 원하기 때문에 눈에 띄다라고 하는 거고, 이 띄다가 왔을 때는 대체적으로 사명을 띄다. 사명을 띄다라는 이런 표현으로서 우리가 쓸 수 있다는 것도 아울러 생각해 두면 되겠습니다. 자,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중요한 내용 가운데 하나다. 그러면서 하나 기억할 수 있는 것은 이 띠다인 경우는 두 가지의 축약된 말이다 할 수 있죠. 하나는 피동접사 이가 결합된, 이때 피동접사 이입니다. 이때 이는 피동접사, 이때는 피동접사 이고요. 그 다음에 하나 우리 기억하시는 것은 띠우다, 사동접사 우가 들어가 있는 사동접사 우가 들어가 있는 띠우다, 이 띠우다의 준말로서 띠다를 쓰기도 한다. 이때 우는 사동접사. 그런 부분에서만 주의를 좀 해둘 필요가 있겠다. 따라서 띠다 형태는 피동접사가 결합된 뜨다의 피동형으로서의 띠다가 있고요. 띠우다의 줄임말로서 띠다도 있다는 것. 그래서 이와 같이 형태가 같기 때문에 헷갈릴 수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주의를 좀 해둬야 되겠습니다. 자, 14번입니다. 공부를 하랴 마지못하는 그 녀석을 가르치려면 호랑이처럼 무서운 분이라야 할 것이다 할 때 레아. 레아라는 말은 뭐뭐라고 하여야 준말. 그래서 반찬이라고 하여야 김치뿐이다 할 때 줄여서 이래야 라고 할 수 있겠고요. 라야는 꼭 그러해야함을 나타내는 보조사로서 너라야 이길 수 있다, 너라야 이길 수 있다, 철수라야 이길 수 있다 할 때 라야는 꼭 그러해야함을 나타낼 때 쓰는 말이다. 의미적 구별해서 기억을 좀 해둬야 됩니다. 자, 이 밖에 우리가 려야도 있습니다. 뭐뭐 려고 하여야의 준말로 쓸 말이죠. 때려야
뗄 수 없는 사이. 자칫 잘못해서 이것을 뗄래야 뗄 수 없다 하면 틀립니다. 뗄래야 뗄 수 없는 사이라고 해야 되고요. 그 사람은 성격이 좋아 미워하려야 미워할 수 없다. 이런 정도로서 기억을 해둬야 되겠다. 자, 이 밖에 15번입니다. 부산에 있는 친구를 만나러 할 때 목적 경험이 러 썼고요. 의도 경험에는 러를 쓴다는 것도 기억을 해두시고요. 그 다음에 16번에 있어서 멀지 않아와 머지 않아도 구분해야 되겠죠. 멀지 않아는 멀다라는 형용사의 활용 형태라는 것을 기억해 두시고요. 밑에 머지 않아는 시간적 개념을 나타낸 말로서 결국 하나의 부사로서 취급되는 겁니다. 따라서 머지 않아는 부사로서 붙여 쓰고요. 멀지 않아는 멀다의 활용 형태로서 그럴 것 같이 띄어 쓴다는 것. 따라서 위에 거 멀지 않아는 공간적 개념이고 밑에 머지 않아는 시간적 개념으로 쓰는 말이라는 것도 기억하면 되겠습니다. 17번 같은 경우는 이제 어이맺자 매고가 있고요. 아이맺자 매다가 있죠. 이것도 역시 이제 혼동해서 많이 틀리는 경우가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주의를 좀 해야 되겠네요. 그래서 물건을 어깨에 지다 또는 어떤 장소에 가득 차다 감정이 붙받쳐 목소리가 잘 나지 않는다 할 때 어이맺자 매다를 쓴다는 것과 그 다음에 풀리지 않게 묶다 넥타이를 매다 할 때 아이맺자 논이나 밭 등에 자풀을 뽑는 걸 때도 김매다 할 때도 아이맺자를 쓴다는 것도 알고 있으면 되겠습니다. 자, 18번에 있어서 상당히 중요 내용이 나오는데 그것도 별 두 개 정도 해놓고요. 상당히 시험에 잘 나왔음을 확인해 볼 수 있는 단어거든요. 혼동하기 쉽말하고 해서 다음 같은 경우로서 언급이 됩니다. 좀 깨끗이 지우고 또 시작해 볼까요? 자, 이번에서 우리 기억할 수 있는 것은 바치다라는 단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밭히다라는 단어가 있고 그 다음에 티읕받침 밭다의 강세 접사 치가 결합된 바치다가 있습니다. 그래서 바치다, 바티다, 바치다 그렇게 몇 가지? 세 가지가 있다라고 하는 걸 기억을 좀 해드릴 수 있습니다. 보통 이제 모든 그 단어들에는 거의 바치다를 써요. 거의 아마 80% 정도는 거의 바치다를 쓴다. 그렇다면 이 경우를 제외한 나머지 것들에 대해서만 주의한다면 뭐 나머지는 다 바치다를 쓰니까요. 이런 것만 좀 알고 있으면 되겠죠. 이때 바치다 할 때 히는 피동접사입니다. 바다에 피동접사가 붙은 거죠. 따라서 바치다는 받음을 당한 거죠. 당하다. 당하다는 의미일 때는 바치다. 그래서 요에다 보면 소에게 하나의 예를 든다면 소에게 엉덩이를 소에게 엉덩이를 뭐하다 바치다 이렇게 쓸 때라는 거고요. 바치다라고 할 때는 받다에 힘준 말로서 어떤 걸러내다는 의미로서 많이 쓰는 거거든요. 그런 점에서 여러분 교재는 없지만 그것도 하나 써놓기 바랍니다. 그래서 바치다와 관련해서는 걸러내다 채의 찌꺼기를 걸러내다 할 때 채의 찌꺼기를 바치다 찌꺼기를 채에 받치다 채에 받치다 할 때 쓰는 말이죠. 자, 이럴 때 우리가 채에 걸러내다는 의미일 때 이렇게 받치다를 쓴다는 사실을 머릿속에 넣을 필요가 있겠죠. 그래서 이런 경우만 알고 있다면 나머지는 받치다다. 한번 여러분 교재 잠깐 보니까 그렇게 나와있죠. 받치다 우산 따위를 펴서 들다 우산을 받치다 밑에서 다른 물건을 괴다 의자를 책으로 받치다 심리적 작용이 강하게 일어나다 감정이 북받쳐 오르다 할 때 받치다 이렇게 쓰지 않습니까? 막 그런 부분에서 주의를 좀 해도 되겠다. 그래서 이런 경우가 상당 부분 많이 나왔으니까 좀 확인하면 되겠고요. 183페이지 보니까 봉오리와 봉오리의 차이점에 대해서 또 제시하고 있음을 볼 수 있네요. 보통 우리가 봉오리라고 하는 것은 큰 것을 얘기하고 봉오리는 작은 것이니까 꽃봉오리는 꽃봉오리로 산은 산봉우리로 해야 맞겠죠. 그 다음에 20번도 역시 별 3개 정도 붓다의 피동형으로서 붙이다가 있고 소리대로 적는 붙이다가 있는데 일단 붙다라는 의미가 살아있으면 붓이다를 쓰고 그렇지 않다면 붙이다를 쓰는 경우죠. 그래서 그 밑에 붙이다 힘이 모자라다 또 남을 시켜 물건 따위를 보내다 회부하다 회의에 붙이다 불문에 붙이다 남의 눈을 붙이고 산다 빈대떡을 붙이다 부채를 붙이다 할 때 전부 다 붙이 빚 외워를 썼어요. 붙이다를 썼죠. 거기에 대해서 붓이다는 봉투에 우표를 붙이다 붙다는 의미가 있는 거죠. 영탄에 불을 붙이다 계약에 조건을 붙이다 따귀를 한 대 붙이다 과외 선생을 붙이다 우표를 갖다 붙이다 할 때는 전부 다 붓이다를 쓴다는 사실도 기억해두면 되겠습니다. 자, 비추다와 비치다의 차이점을 좀 기억을 할 필요가 있는데 비추다는 대체로 빛을 보내어 밝게 하다 그래서 손전등으로 지하철을 비추다라는 말
그리고 모습이 나타나게 하다, 거울에 얼굴을 비추다, 그렇죠? 보통 이 비추다는 타동사로서의 목적을 요구합니다. 지하실을 비추다, 얼굴을 비추다. 그런데 목적을 갖다 요구하지 않고 부사를 요구할 때 있어요. 그때는 어떤 거냐, 견주어 보다는 뜻일 때만 그렇습니다. 그래서 양심에 비추어 보면 그럴 때만 소위 부사를 요구하게 된다. 그런데 비치다 같은 게 있어요. 비치다는 대체적으로 주어만 원합니다. 자동사로서 주어만 원하는데 때에 따라서 목적어를 요구할 때 있습니다. 어떨 때만? 그렇죠. 밑에 넌지시 깨우쳐주다 라고 할 때만 목적어를 요구합니다. 심정을 비치다, 출마할 의사를 비치다, 정계 복귀의 뜻을 비치다 할 때 그 비치다. 자, 그런 점에서 주의 좀 해둘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비추다가 보통 타동사로서의 목적을 요구하는데 부사를 반드시 요구할 때가 있다. 그때는 견주다는 뜻일 때 그렇고요. 비치다가 대체적으로 자동사로서 주어만 있으면 되는데 특별히 목적어를 요구할 때 있다. 그랬더는 속의 뜻을 드러내다 했다. 드러내다라는 의미로 쓸 때 이와 같이 비치다를 쓸 수 있다는 점도 기억해두면 되겠습니다. 자, 22번입니다. 사기다와 삭히다. 먹은 음식을 소화시키다, 마음을 가라앉히다 할 때 사기다가 있고요. 김치나 젓갈 따위의 음식물이 익어서 맛이 들게 하는 것을 삭히다라고 하죠. 따라서 사기다와 삭히다를 구분할 줄 알아야 되겠다. 따라서 울분을 사기다. 5.18 영령들의 그런 유가족들의 울분을 사기기라도, 사기기 위해서라도 뭐 이런 말 쓰죠. 사기다 또는 삭히다 이런 말도 기억을 해둘 수 있어야겠습니다. 자, 23번입니다. 그 마을은 높은 산에 둘러싸여 있기 때문에 싸이다와 싸이다가 차이점이 있는데 싸이다는 그냥 물건을 보장하기나 종이 따위 안에 넣는다는 뜻이고로 사다의 피동형이고요. 거기에 따라서 이제 또한 어떤 분위기나 상황에 또는 뒤덮일 때 우리가 싸이다 쓰죠. 따라서 슬픔의 싸이다 또 낙조의 싸이다 뭐 이런 말을 씁니다. 그러나 아래부터 차곡차곡 위로 올라갔을 때 그런 의미일 때는 사타의 피등형으로서 싸이다를 쓰는 거죠. 따라서 눈이 싸이다, 빛이 싸이다. 소리는 똑같이 납니다. 이때 신은 묵음으로 납니다. 그래서 싸이다, 싸이다로 읽습니다. 소리가 똑같다 보니까 더러 잘못된 표기를 할 때가 있다는 것이죠. 자, 이 밖에 잘못 기억하시는 가운데 살지다는 동사고 살지다는 형용사로 쓰이는 겁니다. 그것도 알고만 있으면 되겠네요. 여의다, 여의다. 자, 여의다는 죽어서 이별하다, 시집을 보내다, 멀리 떠나 보내다는 의미지만 여위다는 몸에 살이 빠지고 수척하게 될 때 여위다를 쓰죠. 자, 있다와 잃다를 많이 쓰죠. 기억은 있다, 물건은 잃다. 그래서 잊어버린다, 또 잃어버린다 같이 혼용해서 우리가 알고 써야 되겠죠. 자, 제치다와 저치다가 있습니다. 거치적거리지 않게 처리하다 있죠. 따로 수비수를 제치고 할 때 쓰는 거고, 또 대상에서 빼다 할 때 그를 제쳐두고 우리끼리만 갔다, 또 상대보다 위에 설 때 그를 선두를 제치고 맨 앞으로 나섰다 이런 말들, 또는 이를 미루다 할 때도 어이제자 쓰는 제치다를 쓰죠. 그는 만사를 제쳐두고 달려왔다 이런 뜻 씁니다. 거기에 대해서 젖히다는 안쪽으로 겉으로 드러나오게 하다 할 때 커튼을 걷어 젖히다, 뒤로 기울다 뜻을 가진 젖다의 사경 고개를 뒤로 젖히다 할 때에는 젖히다를 쓴다는 것도 기억해 둬라. 따라서 이런 것들이 이제 우리가 한 번쯤은 기억해 둘 내용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이렇게 조리다와 졸이다. 조리다는 양념하여 국물이 거의 없게 바짝 끓이는 것을 조리다고, 졸이다는 속으로 조아심내다, 물따위가 증발하여 분량이 적어지게 하다라고 할 때 졸이다를 쓴다는 점. 따라서 조리다와 졸이다를 구분할 줄 안다, 알아야 된다는 것도 기억해 두겠습니다. 뭐 줄이다와 줄이다는 뭐 간단하죠. 배를 굴타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하여 몹시 아쉬워다 할 때 줄이다, 애정이 줄인 사람 그러죠. 그다음에 지긋이와 지긋이. 시옷받침 있는 지긋이는 지긋하다, 나이가 지긋하다 해서 온 말이죠. 따라서 지긋이고요. 뒤에 지긋이는 살짝 힘을 주어 누를 때 쓰는 말이죠. 지긋이. 뭐 그런 점에서 기억을 해야 되겠습니다. 자, 다음에 이제 우리가 작다와 적다와도 혼동해서 잘못 틀리는 경우가 있는데요. 그런데 작다와 적다는 우리가 쓰미에 있어서 혼동될 때는 각각 반대말 넣으면 돼요. 작다의 반대는 뭐죠? 이게 크답니다. 적다의 반대는 많다죠. 그래서 각각 반대말 넣어서 검증해 보면 쉽게 적용될 수 있겠다라고 생각됩니다. 자, 다음에 좀 우리 기억할 수 있는 가운데 거기 33번도 역시 알아둘 필요가 있네요. 한창과 한참, 가장 완성할 때를 나타내는 한창이고 시간이 상당히 흐르는 동안을 나타내는 한참. 따라서 시간적 개념은 한참, 한창은 뭐가 왕성하게 행해지고 있을 때 한창 이렇게 쓰겠죠. 자, 마지막 하나 더 할까요? 혼몸과 홀몸. 위에 혼몸이라는 것은 대체적으로 단신, 딸린 사람이 없는 몸이나 아이를 배제하는 몸을 얘기할 때
혼몸이라고 하죠. 반면에 홀몸은 형제나 배우자가 없는 사람을 홀몸이죠. 어머니께서는 홀몸으로 육남매를 키워오셨다라는 것이고, 또한 위에 거 혼몸은 혼몸이 아닌데, 에? 혼몸도 아니실 텐데, 아, 여기 자리에 앉으세요 라고 할 때 혼몸. 아기를 가졌을 때 우리는 혼몸이 아니다 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혼몸은 혼자의 몸이지만 혼몸이 아니면 아기를 가졌다는 의미가 되겠죠.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우리가 해결해 둬야 할 내용입니다. 아무튼 혼동하기 쉬운 말은 꼭꼭 시험에 한 문제씩 언급된다는 점 따라서 상당히 중요 부분들을 여러분들의 그거는 교재 속에 또는 수록해 놨기 때문에 뭐 그런 부분에 대해서 확실하게 이해해 두는 게 좋겠고요. 문제 가운데 그런 단어들이 나오거나 또는 우리 교재에서 미처 언급되지 않았던 것들이 나온다면 하나하나씩 그것들을 줄여서 또는 정리해 놓는 것도 이러한 그 혼동하기 쉬운 말을 우리가 대처하는 데 있어서 가장 효율적인 학습의 방법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자, 일단 여기까지 하고요. 잠시 또 쉬었다가 띄어쓰기부터 여러분 교재 186페이지 띄어쓰기. 자, 시험 문제 꼭꼭 한 문제씩 또 나오잖아요. 띄어쓰기 부분에 대해서 주요 내용을 살펴주도록 하겠습니다.